형태기. 오, 매너 있는데. 오, 예. 아, 근데 선글라스 끼고 수염 길어서 건방지게 나 따라한 거야? 근데 오늘 진짜 퀴즈 자신 있어, 형태기? 에이, 형태기는 퀴즈는 나한테 안 돼. 무조건 안 돼. 자신 있어? 오케이, 갑시다. 화이팅 하자. 화이팅! 뭐라 쓴 거야? 소피아노? 어떤 여자야? 좋아하는 여자를 쓰면 어디? 슈퍼오닝 평택 특산. 자, 다음 문제. 오케이. 이거 모르면 말도 안 되지. 이거 모르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이거는 내 인생이거든. 박상민 인생이 달려 있거든요. 여기.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어? 정답은 통곡시장. 어? 어? 형태기 어떻게 알았어? 오야 이게 통곡시장은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요. 시장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이 통곡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35년 정도 하셨어요. 그게 저의 인생이죠. 이야, 또 울컥하네. 통곡시장 나오니까. 오! 이야, 형태기. 오? 오, 전주 갔을 줄 알았는데. 자, 후속 게임 마지막 문제. 오케이! 자, 정답 확인. 예스! 자, 정답은 정장소. 예! 진짜 요 밑에다 조그맣게 써라. 내가 또 써줄게. 아유, 이것까지 써야지. 이것까지. 아유, 형태가. 아이고, 이것까지 써야지. 이것까지. 자, 삼행시의 내용은 자, 이겁니다. 아, 평택호. 평택호. 평택에 택배가 왔어요. 호잇.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제 저는 말로 말로 왔어요. 네? 평생 동안 평택 사람 박상민이 자신 있게 택한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최고의 도시는 평택! 저희 제작진과 공무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삼행시는 우리 박상민 씨의 삼행시를 예스! 어렵게 이겼습니다. 예스! 초성 게임과 삼행시의 최종 결과 우승자는 우리 박상민 씨. 오 예! 어, 근데 그 뭐 어디든지 무슨 뭐 대결이든지 상품은 있잖아요. 상품 빨리 주세요.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상품이 있는데요. 상품은 저를 따로 바로 광고 촬영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찍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고향이니까. 자, 오늘 불 사르고 가겠습니다. 가시죠! 가자! 병태가! 가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살 좀 빼줘! 살 좀!